모습들로 탈게요. 와, 오늘 패션이, 아, 진짜 네. 최고입니다. 역시 패션이네요. 왼쪽부터 포즈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이돌의 아이돌이죠. 페미니 또 얼굴에 팬더를 올려버리는 페미스입니다.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얼마 전에 무려 데뷔 4,000일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템토롤. 템토롤. 네, 템토롤 물무대. 우리 인터뷰를 안 나눠볼 수 없겠죠? 없죠? 네,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건 아니지만 함께 이제 드림 콘서트에 출연했다는 게 저한테 있어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네, 하성훈 씨의 무대를 뽑아주셨습니다. 다음은 히든카드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작년 드림 콘서트에서 비를 네. 비 내리는 걸 마치 무대 효과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수화력으로 정말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혹시 이번 무대는 어떤 매력을 보여줄 예정이십니까? 사실 이렇게 비가 와서 되게 극적인 연출이 되도록 도와줬었는데 이 올해는 글쎄 오늘 비가 올 것 같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바람이나 자연과 함께 해서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광의 네, 매력을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태민 씨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들고서 때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요. 이렇게 오늘 자리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과 또 오랜만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네, 멋진 무대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우리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태민 씨 오늘도 정말 멋진 무대 저희가 기대하겠고요. 팬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퇴장하실 네. 때 하이파이브 하면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태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민 씨였습니다. 네, 퇴장하시면서 하이파이브 부탁드릴게요. 하나.